내가 지금 똥자루가 그냥 대자루고 내가 지금 힘든데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여지고 살았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네. 그래 좀 보자 또. 마음이 괜히 내가 울적해지네. 올해가 성씨가 뭐지요? 네. 올해 나이가 글쎄 생일이 또 대주는요 이 양반은 부모 덕이 없다. 어머니, 좋겠다. 이 집에 이 시부리에 우리 기주가 말하자면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힘든 고비는 벌써 6년의 세월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는데 작년서부터 말하자면 손이 대지 못할 것을 대고 나서 지금 더 힘들어져서 발을 빼도 밥도 못 하고 있는 형국이야. 지금 딱 죽고 싶은 생각뿐이 없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살 길은 있어. 그냥 잠시 잠깐 편하게 생각을 해. 그냥 소나기도 피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이 뭐 풀어지겠지. 이 코로나 때문에 둘이 갖다 부부 인연은 갖다 들었고 그러고 당신네 갖다 자주를 보면 자손은 갖다 세 자손을 두라고 그랬어. 자손이 세 자손이야. 네. 그러는데 이 대주가 너무나도 부모 덕은 없다. 인덕이 없어. 죽 갔다고 갔다 길 닦아놓으면 엄한 놈이 지나가고 또 귀가 또 얇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남일부터 발벗고 나서지 내일은 그렇게 나서질 않아. 내가 지금 똥자루가 대자루고 내가 지금 힘든데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여지고 살았어. 그런데 너무 착하고 그런데 악한 끝보다 착한 끝은 있다. 자손들이 그래도 하나둘 갖다 피어나가고 그러는데 자손들은 지금 차후 문제야. 올해가 좀 최고 이제 극도거든. 극도인데 지금 그렇다고 뭐를 하고 풀고 그런다 해서 지금 뭐 이게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 뻔한 거 아니야? 매출이 가고 이러지 그러지도 못해. 모든 게 지금 다 맥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있는 사람도 갖다 힘든데 없는 사람들이 없는 지금 둘이 보니까는 노력을 해서 진짜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서 이렇게 여기까지 세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버텨. 버틴 수밖에 없어. 근데 단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은 그래도 비방이라도 좀 하면 어떻겠나. 또 삼재 또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개축생이 내년에 또 삼재가 또 들어온단 말이야. 조상한테는 보니까 지금 당신이 잘하고 있네. 그러면은 내년에 그래도 아홉수라도 괜찮아. 엄마의 운으로도 되는 거고. 그러는데 5월에 이제 이 힘든 고기비만 한 3개월만 넘어가자. 그러면 서쪽 방향에서 귀인이 나와. 서쪽 방향에서 정확하게 11월 달이야. 정확하게 11월 달 생각지도 않는 사람한테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귀인이 이제 연을 맺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래도 그 사람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착한 거를 주변에서 이 대주나 우리 엄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막 도와주고 싶은 이 손길들은 많아. 맞는데 본인들이 너무 정직하고 마음이 착하니까 지금 당장을 생각을 하니까 훗날을 생각을 하는 거야. 막말로 남이 돈 갖다 주는 거 뭐 이 외상이 소주 잡아먹는 데는데 못 갖다 쓰겠어? 그럼 갖고 오기만 하면 뭐해? 갚지를 못하면은 더 힘들고 공장까지 날라가. 사업하는 터전. 자꾸 이거 공장이라는데. 맞아요. 공장터도 날라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길이 없으니까 막막해 캄캄한 숲이야 지금. 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지 돼. 그러는데 9월달
9월 달서부터는 그래도 좀 조금 피는 운이 되고, 어느 누가 두 사람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 뭐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석적 방향이죠. 송도 쪽이라고 그럴까? 인천으로 가면. 그쪽에서 우연치 않는 사람이 뭐 소개를 해가지고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 응? 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나더라고. 먹구름은 지금 치어 있는데 먹구름은 이제 서서히 벗겨져 간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 용기를 가져. 내가 크게 돈이 있어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신적으로 저기하는 거는 뭐 해볼 때까지 다 해봐야지. 내가 보니까 안 해본 거 없구만. 어? 하다못해 절에 가서도 갔다 밤낮으로 비료도 보고. 그랬는데 내가 일이 확 맥힐 때 빼도 밥도 못한다. 내 조상에서 도와줘야지 되고. 조상에 갔다 그래도 이렇게 잘 성기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돼. 너무나 없이 저기 갖고선 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살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은 거기 이제 방법.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 줄게. 응? 그대로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순통이라도 튀길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렇게 하고 용기 갖고 또 꼭 뭐 돈만 주고서는 이 무당들이 돈만 받고서는 뭐 이렇게 일사를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야. 너무 힘들고 나하고 또 여기 할머니들하고 신명에서 불생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면은 누구말만 대신 칼 하나 갖고도 가서 풀어줄 수도 있어. 그건 내가 해줄게. 해줄 테니까는 우리 애기 엄마가 너무나 사람이 착해. 여기 찾아올 적에는 막막하고 뽀죽한 수는 없지만 무슨 한 가지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잖아. 그 해결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갖다 있는 그 주변에 하나는 정리를 해라. 하나는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인연이 들어오고 거기 이제 푸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서 줄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주면 그거 가지고 좀 다 풀어놓고 내가 가서 한번 둘러봐서 또 신의 몸주가 또 실렸으니까 가서 내가 한번 좀 풀어놔 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부족이라도 지녀지면 그래도 내가 뭐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보다도 부족이든 뭐든 이렇게 좀 지니면은 혹시 이제 내가 누구 기인을 만나서 일어설 수 있겠지 않는 희망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희망.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재물의 운은 많다. 자식들? 내가 아까 지금 3남매로 나온다 했잖아. 출세면 다 열려. 자식 걱정할 것 없어. 자식 걱정할 것 없고 지금 이 대주하고 지금 우리 엄마만 둘이만 보면은 이 고비만 지금 다 넘어가면 돼. 넘어가니까는 뭐 누가 뭐래 낙자같이 잘 살아야지 된다. 여기 할머니들하고 그 약속을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이제 이 희망을 갖고 절대로 나쁜 맘 먹지 마. 알았지? 왜 대답이 없어? 나쁜 맘 먹지 말고 나도 갖다 내 운이 있어서 기운이 있어서 어느 누가 도와준다는 거 생각하고 이제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만 넘어가면 분명히 길은 있다. 길은 있어. 길은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내가 방침을 해서 부족을 이제 해서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터에서 그래도 3년 나이가 어렵다 그랬거든. 여기 보기에는 지금 거기 터전에서 뭐 올해가 지금 횟수로 3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만 잘 넘기면 돼. 알았지? 올만 잘 넘기면 되고 건강 잘 챙기고 도와줄게. 힘내. 우리 엄마가 힘내야지. 누가 힘내겠어. 자손들이나 남편이나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갖다 기주님을 보고서는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주는 일소야 일소 가서 일이나 할 줄이나 알지 뭐 윤통성도 없다 솔직한 얘기로 착하고 나물에서 희생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뭐 이 사람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고 내가 이 비스방과 겨주는 대로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조만간에 뭐 장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막 요번 주 안내랩도 내가 가서 공장 둘러봐갖고 막걸리 한 잔에도 뿌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선행의 길문에도 열려갖고 기인의 문 좀 열리게끔 해줄게. 그러니까 뭐 또 궁금한 거 또 있어? 뭐 얘기를 해봐. 이 고비를 버틸 수 있을지가 제일.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포기하지 마라.
지구멍,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 그랬어. 지금 자네네들 지금 보면은, 둘이를 보면은, 아예 그때 사업을 안 할 사람이라면 여기서 벌써, 야, 안 돼! 딱 하는데, 그렇지 않아. 뭐 해먹을 게 없어. 남의 밑에서 일도 못 해. 응? 하다못해 내가 이 노점 장사를 하더라도 또 호떡을 팔든, 누구 말 맞다나, 알타리를 팔든, 내 장사를 내 영업을 해야지 되는 사주야. 응? 진작에 깨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내가 저, 담이, 무너져라 금이 갔는데, 금 가서 쓰러질 때까지 있은 거나 똑같은 거야. 응? 바로바로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만 믿고. 절대 내 마음만 믿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 내가 이 주장 있고 주대가 있어야지 되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되는 거로 해야지 되는데,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야, 남한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된 거, 그 원인이. 응? 그리고 이 대장만 일 저지르면 불쌍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런다. 저 사람이 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 이거는 아닌데, 본인이 판단해서 우리 기주가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야지. 신랑은 지금 기껏 이만큼 키워놓고 이제 와서 그걸 갖다 잡으려면 되겠니? 네가 미련 떠는 거지? 누구 원망을 해?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직근에도 이 정신 차리고 바로 잡아서 하면은 살 수가 있어. 살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사업에 오는 구상이 좋고 내가 보니까 이 뭐 이 사업 추진이 뭐 다, 뭐 되고 다 그랬던 건데 지금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는 이거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하고 지나간 걸 어제 일로 오늘부로 다 잊어먹어. 잊어먹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식들로 해서 살아야지 되겠다. 어? 내가 살 수가 있다. 본인 스스로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일어서 보자는 마음으로 용기 가지고 그러면은 길이 분명히 있다. 길이 분명히 있어. 내가 자금으로 갖다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죽어갔다 일어서게 하고 싶어. 근데 코로나가 이게 바로 갖다 멈추지 않는다. 이거 내년까지도 가면서 자꾸 이렇게 점점 적이 되지. 응, 바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지도 않아. 그리고 마스크고 뭐 꼭 쓰고 다녀야지 되고, 본인이 지킬 거 지키고. 그러면, 뭐, 아무리 갖다 힘들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될 거 아니야. 뭐 수출이고 수입이고 뭐고 갖다 해야지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 길은 있어. 살 길은 있으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잘하고 넘어간 그 비방 내가 가서 해주고, 내가 또 1차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테니까는 열심히 해. 알았지? 힘내고 이 코로나 잘 이겨내가요. 응, 고생했어요. 응.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